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뽀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치니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사장에 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여러 권면들을 하고,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리뽀 성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까지는 무난 인사로 오늘 빌리뽀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는 1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렇게 너희가 하라. 라고 하는 권면들을 9절 안에 8번이나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삼절에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사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육절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팔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9절밖에 안 되는 이 구, 어, 9절에 여덟 번이나 바울은 한편한편 설교를 준비해야 될 만큼의 소중한 말씀들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빌립보서 4장에 이르러서 빌립보 교인들이 정신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셔도 될것 같은데, 기뻐해라, 기도해라, 관용을 베풀라, 선하고 바른 생각들을 해라.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연이어 하시니까 다 기억하기도 어렵겠,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 심정인 바울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연이어 그대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에 다들 고향에 다녀오셨죠? 저도 이번에 처가 댁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올 때 장모님께서 바리바리 싸주셨습니다. 김치 또 잡채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돌아올 때 차에 한가득 장모님이 싸 주신 음식을 실고 올라왔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멀리 떠나 보낼 때그 어머니가 얘야 아침밥 거르지 마. 물 많이 마셔야 돼. 비타민 꼭 챙겨 먹어. 이렇게 얼마나 하시는 말씀이 많으세요. 온통 이제 떨어지는 자식 생각뿐이지요. 바울이 꼭 그와 같은 심정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글을 전달하면 또 언제 빌립보 교회와 이렇게 소통하게 될지 장담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화식 모든 일에 기도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너이 기뻐하라. 너희가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구구절절이 못 빠뜨린 말 없나? 더 건면해야 될것 없을까? 이렇게 바울이 편지 글을 마무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안에 주님이 꼭 그와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수시로 말씀하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싶은 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이 1절이라고 하는 짧은 절에 기록을 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이 한절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멸류가 아니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든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세번역으로 여러분께 봉독해드리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개혁개정으로 보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는 것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빌리뽀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몇 번이고 읽었을 때 처음에는 바울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성교 여정 내내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고난을 감당해 줬던 빌리뽀 성도들이 있었던 바울은 얼마나 든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리뽀 교회는 그도 고백하지만 선물이지요. 그런데 사장에 이르러서 저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빌리뽀 성도들이 참 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언제나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던 바울이 있었고 자신들을 위하여 피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까지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목자가 그들에게 있었으니까 빌리뽀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빌리뽀 성도들을 향한 마음만 있는 것 아니고 빌리뽀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 말씀을 그대로 살았던 산 증인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구절도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내게 본대로만 행해. 내게 들은 대로, 내게 배운 대로 그대로만 살면 돼. 어쩜 이렇게 이런 선포를 할수 있는 겁니까? 바울 스스로가 먼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은 4장에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도 먼저 주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돼. 너희들도 나처럼 살면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바울 사도를 생각했어요. 맞아. 그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돈이 신이고 돈이 우상인데, 바울은 그 시절에 고백하기를 풍부해도 비천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돈이 나에게 능력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난 모든 걸할수 있느니라. 라고 그는 담대히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사는 증인이었어요. 빌리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찬양했고 로마로 가는 배가 파선했을 때도 그 배에 있는 모든 이들을 책임지어 살리는 이가 바울이었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가서도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복음 전하러 가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부족함이 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리보 성도들은 복받은 거죠.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복음의 증인을 보니까, 말씀의 증인을 보니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강한 도전이, 우리도 그런 바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주위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나의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바울이 되어야 한다. 또, 말씀대로 행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종교가 기독교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꼭 지금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증인이었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수 있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바울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바울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내와 저희 두 딸에게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바울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속회 안에 다 바울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 안에 국권이 서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여러 권면들이 이어지지만, 사실은,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 서라.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또, 관용을 베풀라, 서로 도우라,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 헬라어 성경으로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2절에 주 안에 국권이 서 있으면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3 절에 주 안에 국권이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십니다. 유4 절에 주 안에 국권이 서 있으면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6 절에 주 안에 국권이 서 있는 사람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바울의 모든 권면들은 사실.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 안에 굳건히 서라라고 할때이 단어인 스테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평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동산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산들바람이 부는 그런 나무 밑에서 서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전투가 치열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버티고 서 있는 그 단어가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안에 서십시오 이 말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도 버티고 버티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하여는 대까지부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어떨 때는 졸립고 어떨 때는 힘들더라도 버티고 참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주 안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또 말씀으로 나아가 오늘도 말씀을 펴서 꾸준히 주의 말씀으로 버티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게 주안에 국권이 서는 거예요. 예수동행일기 어떨 때는 정말 쓰기 싫더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전쟁 중이니까 서로 도와가고 넘어진 사람 있다면 권면하여 세워가면서 서로 서로를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게 주안에 국권이 서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매일 매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주 안에 국권이 서는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폭종하게 하고, 내가 싸움을 싸우되 향방 없이, 달리기를 달리되 향방 없이 달리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 우리가 굳건히 퍼티며 온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객관적 진리가 2009년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엉뚱하게만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우면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면 그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이런 식으로만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진리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른 삶이 펼쳐진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객관적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제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진리가 저에게 주관적 진리가 될 때까지, 성령의 근심하심이 진짜 나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내 안에 파드는 혜가 깨달아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까지는 주 안에 국권이 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매일매일 정말 내 안에 주님 계신 건 맞아. 그래도 말씀에 진리 붙잡고 또 버티고 서고, 버티고 서고. 저는 운전할 때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때에는 그러지 않아도 운전할 때에는 이렇게 화가 많은지 다른 운전자에게 화를 내고 그러나 그것을 차 안에 혼자 있으니까 누가 보겠어? 그게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선 제 안의 갈망이,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제 옆자리에 물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 이게 그렇게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운전하지만 한 손으로는 주님 손 붙잡고 있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화가 사라졌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운전이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객관적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었구나. 나의 진리가 되었구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저희 본당에 보면 설교자 팻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설교자가 앉아있다가 그리고 올라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 설교자 팻말 앞에 앉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갈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설교하시고 저는 옆에서 전달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설교자 앞에 앉지 않고 그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올라올 때도 동일하게 주님 손 붙잡고 올라온다고 여기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기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제 갈망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힘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말씀도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객관적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시간은 그렇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주님 붙잡고, 진리 붙잡고 다시 서고, 주안의 국권이 서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오늘 그렇게 또오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주안의 국권이 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라.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복음의 증인, 말씀이 육신이 된 바울의 삶. 우리도 그렇게 살아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이미 바울이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바울과 같이 말씀에 증인 된삶 살게 하소서. 내가 바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의 복음의 말씀의 증인이었던 바울처럼, 저도 바울과 같이 말씀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울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바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대로 살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바울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에 책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남편과 아내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대로 말씀에 증인된 삶말씀이 육신이 된삶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울입니다 주님 내가 바울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붙들고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른 말씀으로는 국권이 서라. 주 안에 국권이 서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도 주님 붙잡고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넘어진 사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무너졌던 사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국권이 서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소서. 나의 육체를 쳐서 순종하는 삶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국권이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육체를 쳐서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이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고 그동안 쉬었던 이가 있다면 다시 주 안에서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 선포하고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그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